우리 생활 가까이. 진탈이라는 몽고기의 러시아인으로서 저녁 때 중국 객관에 들었습니다. 그자가 북간도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 노일 전쟁 때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찾아주면은 채꼬체 기관총 등 다량의 신식 무기를 주겠답니다. 찾고자 하는 물건이 뭔가? 그건 바진타를 직접 만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것은 한족회에서 벌써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한국인들이? 예. 그 무기로 독립군의 무장을 강화시켜 우리 영사관과 헌병대를 습격할 것 같습니다. 괘씸한 놈들. 도대체 본국 정부의 만주 정책이 미온적인 것이 탈입니다. 북간도는 아직 중국 영토야. 국제 문제를 생각해야지. 중국 관원은 오히려 한족회 측을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소좌, 편의대를 이끌고 물건이 한국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비밀리에 공작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못하는 노래가락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지고 나온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은 이따 팔고 한 가닥 더 불러봐. 저 한 번 더 하자! 네. 비켜! 야, 인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응? 야, 너! 아니, 왜 이래? 어. 좀 빠져. 아까 뭐라고 했지? 쪽발이 개다짝 등살에 수수밭에 잡초까지 한숨 진다고. 약 파는 노래가락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버릇이라서요. 너 아직도 정신 덜 들었구나. 북간도 감찰과에서도 쩡쩡 울리는 살모산 아리를 모르느냐? 네, 그러십니까? 응담과약이라도 좀 사주시겠습니까? 야, 임마! 넌 누구한테 수작이! 야, 임마! 정신 차려라! 나으리, 죄송합니다.
가보자. 아이 저 이 약장수 쳐야죠. 아하 요 맹취야. 그런 녀석 상대할 자리 어디 있어? 아. 이놈들아, 장사로 온 사람을 왜 놔둬? 우리가 먼저 와서 거래 중이니까 돌아가란 말이야. 이 집과 약속은 우리가 먼저 한다. 주장 말해. 무엄한 놈들. 대박. 왜 나란 말이야. 안 되겠어. 좋게. 놈아. 넌 어느 편이냐? 상가의 대장, 웬일이십니까? 너희들은 참견하지 마라. 우리 공작원들이야. 예. 몰라대구석 그만. 가라. 가리비가! 빠진털 백자, 저 한국인들이 귀하와 거래하고 싶어도 찾아온 모양인데 보시다시피 상대할 가치가 없는 무리대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 찾아만 준다면 책꽃의 무기와 탄약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 귀하가 찾고 있는 물건이란 대체 뭡니까? 이봐, 진충. 예. 커피 좀 가져와. 예. 도알파토 족장의 인부함을 숨겨둔 것이라. 그 도알파토 족장의 딸이 바로 이 사람 어머니입니다. 노일전쟁 때 도알파토 족장은 죽고 이 양피지도만 남았습니다. 도알파토 족이라면 하르빈 서북에 사는 몽고계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러시아에 혁명폭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 어머님 고향에 가야 합니다만 그 인부함이 없으면 못 갑니다. 산 이름도 없고 다만 화령현이라고만 적혀 있으니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고. 만주 지리를 잘 아는 지리학자의 협조를 얻으면 틀림없이 찾을 겁니다. 이곳의 지리양학을 아는 자는 꼭 한 사람. 그 자가 우리 수중에 있긴 하지만. 이게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체코스로바키아의 최신식 기관총을 내가 사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호. 당신 나라에서 쓰는 총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알겠소. 우리 손으로 꼭 찾아내겠어.
어디냐? 네, 저쪽 독방입니다. 오학자. 그대는 이 고장의 유일한 치료학자인데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그 학식을 요긴하게 쓸 때가 왔소. 일본 침략자의 개 노릇은 죽어도 않겠소. 언, 뭐라고? 난 중국 사람. 죄가 있다면 연길도인에게 넘길 것이지 왜 일본 관원이 불법 구속하는 게야? 북간도의 한국 사람은 대일본 제국의 법규에 의해서 다 실어진다. 넌 불법 한인들과 내통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쳤으니 구속되는 건 당연하지. 남의 나라에 와서 주인 행세하는 날강도 같은... 그런 괘씸한 놈! 전옥장! 네. 이 녀석 한 사람만 남겨두고 모조리 끌어내다 처치해버려! 네. 딴 놈들은 당장 처치하란 말이야! 아직 기소도 안 된 자들입니다. 아, 그런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지도는 백두산을 잡아야만 찾을 수가 있겠군요. 한족 회의만 신경을 쓴 게 잘못이었어. 백두산이란 귀환이 있었다는 걸 깜빡 잊었단 말이야. 너무 상심 마십시오. 기필코 잡아드리겠습니다. 부탁하네. 그 지도가 입수될 때까지 오학자를 잘 보호해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니까. 파옥입니다. 뭐라고? 죄수 전원이 달아났습니다. 아, 이런 병충이 모질이 놈들 같으냐고. 가자. 아, 예. 이건 아니. 당직 부장으로서 죄송할 뿐입니다. 이 식사! 빨리 보병문을 단속하고 이장급 검색해서 빨리 찾아내란 말이야! 네! 불러줘! 들어가! 보시다시피 자물통 장소를... 손을 내봐! 심한 놈! 인마! 그 힌두부 같은 손으로 자물통 장수라고! 섬섬옥수 감방 냄새가 물씬 난다! 거짓말을 해! 넌 저리가 서 있어! 아, 저리가 서 있어! 나으리, 성적이 좋습니다. 정작 걸려야 하는 놈은 저 따위 피레미가 아니란 말이야! 하구나. 아줌마 여기 와 있었구나. 아까 누나가 찾았는데. 어, 그래? 아저씨 빨리 가요. 철아, 오늘은 너 혼자 가거라. 응? 왜요? 이놈의 바이올린이 모성이 됐단 말이야. 에이, 그놈의 바이올린 줄은 잘도 끊어준다니까. 그럼 나 혼자 갈래요? 응, 그래. 괜히 멀쩡한 사람 몸만 달게 하지 말고 오늘 밤은 꼭 오시는 거죠? 글쎄, 오늘은 이 바이올린도 고쳐야 되겠고 또 응담을 구해다 약도 만들어야지. 이봐요, 비록 기녀일망정 청루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선옥이라고요.
지체 있는 손님 아니면은 거들떠보기는 하는 줄 아세요? 난 도무지 청류엔 취미도 없고 또 아무리 하찮은 약장사지만은 선옥이 체면도 있는데 빈손으로야 갈 수 있어? 빈손이든 알건달이든 한번 마음먹은 사람이면은 결코 놓치지 않는 게 이 선옥이의 절개예요. 밤을 세워서라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참 선미하군. 그럼 꼭 기다리겠어요.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맞았어. 객관 앞에서 유관웅과 한패였던 녀석이. 잘 만났다. 잡아갑시다. 서둘지 마라. 제자를 뒤따르면 유동근이나 백두산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 옳거니. 역시 삶어서 날이거든. 눈치 채이지 않게 조심해. 예. 가자. 젊은이, 당신 상에 흉조가 있어. 돈은 받지 않을 테니까 이리 좀 오시오. 어디 그 손금 좀 볼까? 네 새금에 홍대가 비치고 있으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구만 그래. 네? 아픈 곳을 찔린 모양이구만. 그저 당신 뒤를 두 사람이 미행하고 있어. 돌아보지 말고 따버리쇼. 아니, 그걸 어떻게? 자, 여기 부적을 갖고 있으면은 만사가 되길 허리라.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닥쳐! 내 녀석이 얼간이란 눈치를 채이게 한 거야. 네, 꿈자리 사는 건 초상 탓이라더니. 뭐?
어머, 도련님. 오랜만이군, 문현이. 요즘 텅 안 보이시던데, 아이 그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 미안합니다. 시국이 날로 변해가는 이 판국에 어디 글만 읽고 지낼 수가 있어야죠. 장터에 나가서 장사를 배우다 보니 그만. 하지만 운영이를 생각해서 자주 좀 들리셔야죠. 네, 그렇잖아도 오늘 용종루에서 모임이 있는데 일찍 밤에는 화장에도 한번 가보려 던 참이었습니다. 용종루라면 바로 이웃이나 다름없군요. 시간이 나오면 꼭 들릴게. 아이, 남는 시간을 애인한테 보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 운영일 푸대접하는 거예요. 아이, 참. 운영아, 낯손님은 내가 받을 테니까 둘이서 바람이나 쏘이고 오렴. 감사합니다. 그럼 해랑강 뚝이나 한 바퀴 돌고 오죠. 언니기 미안했어. 괜찮대도. 자. 용정 내에서 모임 있다고. 아, 선호가 씨. 방금 그쪽 길에서 젊은 놈 못 보셨습니까? 탈모사가 설치는 거리 심상치가 않군요. 아, 놀리지 마시고.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훤칠하고 미끈하게 잘생긴 놈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반할 뻔했는데요. 송상호라고 파옥하고 달아난 죄수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라, 태권자라기도 이름난 글빵건달 말이군요. 아이, 그 도련님이라면 내게 맡겨두세요. 나으리는 왜 저 청루 여자에게 쩔쩔맵니까? 모르면 잠자고 있어. 저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첩자란 말이야. 첩자요? 중국 여자지만 계급으로 따지면 우린 어림도 없어. 백두산에게 빼앗긴 지도를 해서 그 빠진 탈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단 말이야. 한족회 녀석들이라도 임보암만 찾아오면은 언제든지 거래하겠다면서요? 들어와. 각하, 편의대를 방금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수고했다. 물러가거라. 네. 오늘 밤 용정루 습격이 성공하면 지도에 대한 단서를 얻을지도 몰라. 용케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아내셨군요. 청루골 중국 여자 속에 신복 첩자가 있지. 무기를 입수하기 위해서 연락망을 보강해야겠어. 그렇습니다. 편의대원들이 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누구라고? 경무관 놈들이 눈치챈 모양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합시다. 네, 빨리. 어이, 장마라! 순순히 포박을 받아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돼 있다. 그렇게 못한다. 좋아. 모조리 잡아!
선생. 내가 한 발 늦어서 희생자를 냈소. 구해주어서 고맙소.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참, 내 동지를 소개하겠소. 알고 있습니다. 글방댁 상호도림. 아니, 그걸 어떻게... 그것보다도 유 선생. 객관에 바신탈한테서 뺏어낸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표시된 곳에 토알파 모르시겠습니까? 침략 세력을 내쫓고 독립을 찾을 수 있는 기관총 등 무기가 700정입니다.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니. 어디쯤일까요? 배란강의 상류, 흑산령 어구쯤 갔소. 그럼... 그 바진타르 자는 사람을 잘 지켜봐 두시오. 감사합니다. 비파 소리가 서양 사람들의 첼로나 하프보다 운치 있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운영의 솜씨가 좋은 탓이죠. 솜씨도 좋지만 저만한 미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와의 접촉을 방해하기 위해서 외놈들이 바진타를 끼고 도는 것 같아. 분영이가 워낙 세상 물정을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백결 도사한테 뒤를 보살피도록 부탁한 게 아닌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 노학제를 모시고 흑산령으로 떠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한 잔 드세요. 운영이도 몸이 비는 대로 곧 건너올 거예요. 우리 주인 노른에게는 선호가 아가씨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요. 국자가의 거상으로 명성이 높은 선생님과 감히 어떻게... 부르심을 받자고 염치없이 도왔소이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오시죠. 예. 백결 도사께서는 웬일이세요? 이 어른은 오래전부터 내 단골 손님이시거든. 역시 관상 대가시라 단골의 격도 다르시군요. 자, 우선. 예. 도련님도 한 잔 받으세요. 네. 꽁 대신 닭인 셈이지만 제가 상대해 드리죠. 감사합니다. 이봐, 바람 피면은 병기리한테 이를 테야. 그따위 거리의 약장사, 내가 할 게 뭐예요? 호호, 그렇든가? 아까 병기를 만났더니 오늘 밤은 선하기와 약속을 했다고 제법 들떠 있던데. 정말이세요?
정말이고 말고 손님이 파할 때 선옥이를 마주 나올 약속이라면서. 그래 나오겠대요. 틀림없어 정말이라고. 어, 나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속을 차려야겠는걸. 아이고 참, 선생님도. 잠깐 실례해요. 자, 드시죠. 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집에 첩자가 있어요. 무슨 첩자? 송상호는 틀림없고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유동근인가 봐요. 간드쿠구나. 바진탈과 했으니까 염탐하라는 거군. 오학자와 함께 흑산령에 갈 모양이에요. 오학자와 함께? 네. 그리고 백결도사가 수상해요. 아니, 그게 누군데? 뒷골목 창고 거리에서 환상을 보는 늙은인데 그게 어쩌면 백두산이란 대안일지도 몰라요. 백두산? 네. 하지만 이웃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 밤은 이만 놔두고 동정을 살펴요. 그게 좋겠군. 실은 오늘 밤 우리도 난처한 일이 있어 바진탈이 운영에게 홀딱 반해서 지금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도 주책이군요. 별 수 없지.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직사 대접을 해줄 수밖에.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부탁해. 글쎄요. 옥에 갇힌 아버지를 빼내려고 그 애가 청루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수천년대. 오, 그래? 그리고 운영에게는... 도련님! 운영이... 오래 기다렸죠? 뭐 그저 주인 노른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곧 들어가야 되겠어. 항상 그렇대도 지난번에도 약속해놓고 안 나오셨잖아요. 그날 보면 갑자기 용종루가 영업을 못하겠다고 하잖아. 그래 이제 엉뚱한 곳으로 모임을 옮겨서 그만. 운영이 미안해. 부탁할 일이란 뭐예요? 저 실은 저 얼마 동안 못 만날 것 같아. 어머. 저 말이지 장사일로 좀 다녀올 때가 있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건 가봐야 알아. 이거 받아줘. 무슨 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난 운영이가 청루에서 몸을 빼줬으면 좋겠어. 이 돈으로 아버님도 구하고 철이도 약장수 그만 따라다니게 하고 둘이서 구멍가게라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 돈 받아주겠어? 고마워요, 도련님. 운영이. 운영아, 잠깐 나 좀 봐. 네, 곧 가요. 자, 그럼. 사카이 대장이 내게 할 말이 있다는구나. 갑자기 무슨 일일까? 아니,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편이 제일 손쉽고 빠른 길이야. 흔적은 뒤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 침략이 없었더라면 운영이와 진작 결혼을 했겠고. 네. 망국의 여파에서 생긴 비극이죠. 운영이는 참 좋은 아가씨야. 두 남매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구하겠다니
나도 그 마음씨에 감복하고 있지. 끝까지 사랑해 주길 비네. 하지만 큰일을 앞둔 저로서는 아니야. 두 사람이 떳떳하게 맺어질 날도 머지않았어요. 희망을 잃지 말게.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운영이 집까지 같이 가지 않고. 역시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흑산령으로 떠나야 하니까요. 성공을 빌겠네. 네. 그럼.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뭐 철일이냐? 누나가 늦게까지 오지 않아서 마중 나가는 길이에요. 뭐? 아, 누나가 아직 안 왔어? 응. 산옥 아줌마는 벌써 돌아왔는데. 그 참 이상하구나. 선옥이 아직도 화내고 있나? 약속을 저버린 사람한테 웃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백결도사에게 물어봐도 안다고. 백결도사. 그 늙은이와는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걸요? 아니, 왜? 그건 아실 거 없고. 도대체 왜 안 오셨어요? 아, 글쎄 그 살모사라는 외경한테 쫓겨서 혼이 났다니까. 그 지난번 객관 뒷골목에서 골려줬다는 그 녀석 말이야. 알았어요. 특별히 용서를 해드리죠. 자, 한 잔 드세요. 당신 오늘 밤은 아주 상냥하신데요? 아, 근데 참, 그 철이란 놈 누나 마중 나가던데 운영이는 같이 나오지 않았나? 왜요? 운영이가 더 좋아? 바보 같으니. 운영이에겐 무슨 건달 도련님인가 하는 애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철이가 애처로워서 그러는 거야. 선옥인 역시 할 수 없는 여자야. 이봐요. 당신 내 집에 온 건 운영이 때문이었죠? 선옥이. 선옥이. 밤낮 선옥이 집 앞을 서성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시침일 때는 병신. 난 그런 사람이야.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선옥이가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줄은 몰랐어. 여자란 역시 여자로서 상대해줄 때가 가장 행복한가 봐요. 약간 미안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가엾게 됐어요. 뭐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응, 약속하지. 운영인 오늘 밤 돌아오지 못해요. 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데? 중국 객관으로 끌려갔어요. 어, 끌려가다니? 내 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하, 안심하십시오. 되찾아낼 만반의 공작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나 어느 편이고 상관없습니다. 임무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약속한 무기를 선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분들은 천하의 미의를 쫙 지어주었습니다. 그 호의는 이 사람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백두산은 언제나 정의의 편입니다. 당신이 백두산? 그렇소. 송상호 대신 아가씨를 구출하러 온 거예요. 어머, 도련님을 아시는군요. 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서라! 힘들어. 어서. 면을 벗어라. 벗어. 당신 죽고 싶어? 좋아. 13일 동안에 꼭 벗어라. 13일과 함께 당신은 죽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깐! 복면을 벗겠다. 진작 그럴 것이지. 다행히 기절한 것뿐입니다. 일국의 총영사라는 자가 전혀 진상밖에 모르느냐? 하늘을 대신해서 운영을 구하노라. 백두산. 백두산 이놈. 저리 비켜! 저리 비키라고 비켜! 이거 세간찜을 조사하는 것뿐인데 무슨 구경들이야? 어? 아니 저 늙어 빠진 관상적인 영감이 백두산이라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막빠진 얼굴. 그래 말이야. 여보 형사나리. 이 집 늙은이가 백두산에 틀림없소? 예? 아니 진짜 백두산이라면 하루에 천리길 가는 백마를 타고 신출귀몰 번개처럼 나타나는 위풍당당한 멋쟁이 쾌남일 거란 말이야. 아무려. 아니 지금 뭐라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봐. 아니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글쎄. 뭐? 위풍당당 백두산이 멋쟁이 쾌남하라고. 아하, 왜 또 그래? 아니 내 앞에서 백두산 논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깟 놈 붙들고 시비할 땐가? 나 운영이 집에 다녀올 테니까 이 집을 잘 지켜. 예. 그럼 누나. 쉬.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래도. 외경들이 누나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는. 이게 운영이란 아가씨 집이지? 누난 집에 없어요. 알고 있어. 누나가 집에 돌아오는 대로 감찰가에 알려야 한다. 뭔 나쁜 짓 했어요? 그런 걸 알 것 없어. 당신 어딜 가? 니? 이제 집을 돌아가려고요. 아니 내 놈은 창고 뒷골목에 그 약장수구나. 네, 안녕하셨습니까? 마! 무엇이 어째? 아니 지금 이놈 붙들고 시비하게 됐어요. 관상쟁이까지 달아났으니 잘못하면 불벼락 맞게 됐어요. 늦기 전에 보고를 해야죠. 그래. 가자. 운영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겠지. 내가요? 그런 일 없어요. 선호이가 짐작한 대로 그 관상쟁이 녀석이 백두산 같아. 그러나 어떻게 해서
백두산이 운영의 이유를 알아냈을까? 뭐 짐작되는 게 없나? 글쎄요. 할 수 없지. 그자들이 운영에게 신경 쓰는 동안 우린 흑산령을 습격해서 지도와 우악자를 빼내올 테니까. 사카이 대장은 벌써 그쪽으로 갔다면서요? 지금쯤 흑산령 길목을 지키고 있을 거야. 자, 이리 나오시죠. 염려마, 이젠 안심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초릴 타일러서 집을 잘 지키도록 해놨으니까 두 집 사이의 비밀 통로를 잘 이용한다면 나 없는 동안에도 무사할 겁니다. 아니, 어딜 떠나시나요? 운영이가 사랑하는 송상호를 구하러 가는 거지. 네, 도련님 오죠. 이놈들을 모두 체포해라. 운영인 날 원망하고 있겠지. 난 운영이를 만나보고 사과하려고 온 거야.
언니가 첩자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 난 수리끼의 첩자였지. 관상쟁이가 수상하다는 것도, 상호씨 일행이 흑산령으로 떠난다는 것도 다 내가 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병길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족회를 돕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회의를 느꼈어. 그 순간부터 난 첩자 노릇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야. 날 믿어줘, 운영아. 언니. 당신이 드셨나 봐.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집이니 염려마세요. 겨울에 빨래하러 가다 보니 선생님이 실신하고 있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선생님만 살아계시더군요. 네, 뭐라고요? 그렇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안정하고 그대로 누워 계세요. 계십니까? 저 아래 마을에서 듣고 왔는데 댁에서 어떤 젊은이를 구했다곱쇼. 그런데요? 좀 만나게 해주십사고. 아직 인사불성이라서. 아가씨, 그분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가 보세요. 고맙소. 역시 선생님이셨군요. 아, 안 돼요. 그대로 있어야지. 편의대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급히 쫓아왔으나 내가 한 발 늦었어. 면목 없습니다. 지도는 물론 오학자까지 납치당하고 말았으니. 지난 일들을 후회해서 뭐라나. 여기서 몸조리나 잘해. 되찾아낼 방법이 또 있겠지. 대장님의 문초도 제법 건들기고 오학자놈이 입을 안 열면은 만사가 수하거든. 오학자, 어때? 이제 입을 열어보시지. 마음대로 해라. 학자로서 어찌 부리를 돕고 침략자 편에 간담을 하겠느냐? 지금까지 내 손에 걸려들어서 입 다물고 베긴 자는 하나도 없었다. 물을 부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 왜 그래? 사당 뒷편에 누군가가 잠입한 것 같습니다. 으씨! 너희들은 서쪽! 일단 적에게 굽혀주고 기회를 엿보시고 승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긴장한 탓이겠지.
하여튼 엄중히 경계하도록. 예. 그리고 너는 본부에 돌아가서 이쪽 상황을 보고하도록. 네. 의자가 입을 열 때까지 계속해. 잠깐만. 말해주마. 진작 그래야지.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대주겠단 말이지. 아니, 아직 몸도 상하지 않으신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만하면은 괜찮소. 할 일이 많으니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극산령으로 가봐야겠어. 낭자연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절벽 밑에 동굴이 있을 겁니다. 그 안이 틀림없어. 좋아. 빨리 내려가서 찾아보도록 하자. 예. 저 바위 뒤가 동굴 입구 같습니다. 조심해. 내가 찾아보자. 빨리 찾아봐라. 예. 대장님, 바로 여기입니다. 뭐? 찾았어? 예. 자, 여길 보십시오.
빨리 바위를 들쳐봐라. 드디어 찾아내고야 말았구나. 자, 빨리 돌아가자. 이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인부함을 나에게 넘겨! 가스러운 놈. 내 놈은 누구냐? 그 복면을 벗어라. 좋다. 내 얼굴을 보여주마. 거리의 약장사놈. 그렇다. 그럼 관상쟁이 그놈은? 백결도사가 바로 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조국을 찾으려는 우리 한민족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다. 건방진 수장 마라. 얘들, 예, 저놈을 잡아라. 예.
헤어지게 돼서 섭섭합니다. 포알파토 족장의 임무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적이 넘겨준 무기는 우리 한족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족회를 이해 못한 점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